이제부터는 한반도를 둘러싼 나라들의 외교 관계를 살펴볼 것입니다. 1990년대 들어 소련 및 동구사회권 붕괴로 외교 기반이 위축되고 체제 보호막 역할을 해온 소련과 중국마저 한국과 수교함으로써 북한은 외교적 고립 상태에 직면하게 되죠. 이에 따라 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해 냉전 종식 이후 유일 초강대국으로 등장한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힘써 왔습니다. 1993년 1차 북핵 위기 이후에 북핵 문제를 북미 간 양자 또는 다자 회담 형식으로 진행해 오다가 2018년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을 갖기에까지 이르릅니다. 북미 관계의 최대 현안은 핵 문제입니다. 여러분, 북한 핵에 대해서 궁금한 게 뭐입니까? 북한은 언제부터 왜 핵무기를 개발했나? 북한의 핵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핵무기를 개발하는 단계인가? 핵무기를 갖고 있는가? 북핵 문제의 해법은 무엇인가? 등이 될 겁니다. 북핵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원자력과 핵무기와 구별부터 해보겠습니다. 원자력에 사용되는 핵은 핵연료, 핵무기에 사용되는 핵은 핵물질. 근본적인 차이는 사용되는 핵의 농도와 속도가 다릅니다. 핵무기가 훨씬 고농도이겠죠. 핵무기는 핵물질과 기폭장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운반 수단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초기 북한의 핵연구는 소련으로부터 적지 않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1955년 핵물리연구소를 창설한 북한은 적지 않은 과학자와 기술자를 소련에 파견해 소련의 핵기술을 배웠습니다. 70년대부터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79년에 자체 기술로 연구용 오메가베 원자로 건설을 착수해 1986년 정식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북한은 왜 핵을 개발했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북한 원인론과 미국 책임론이 그것입니다. 북핵 원인에 대한 견해 차이에 따라 그 대응도 달라지는 것이죠. 북한 원인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북한이 정권 유지를 위한 방편으로서 핵을 개발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네오콘, 즉 미국 내 강경파의 입장인데 북한의 체제 전환이나 정권 교체가 그 해법이라는 것이지요. 미국 책임론은 미국의 대북 강경책이 북한의 안보 불안감을 유발시켰고 이에 대응한 적극적인 방편으로 북한이 핵을 개발하였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전향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며 평화적이고 대화를 통한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죠.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다목적용이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체제 보장, 대남 군사 우위 유지, 대미 협상용, 주민 통합용 등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북핵 일지를 간단히 살펴보죠. 1993년 3월
12일 북한이 NPT 탈퇴를 선언하면서 본격화된 북핵 문제는 오랜 기간 동안 진전과 후퇴를 거듭해 왔습니다. 1년 반 동안 협상 끝에 1994년 10월 21일 미북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북한은 대미관계 개선의 발판을 마련합니다. 이후 북미 간의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나 2001년 부시 행정부 출범 후 핵개발 계획의 완전한 폐기를 요구하는 미국의 압박이 강해지자 2002년 10월 북한은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언급하면서 북핵 문제는 2차 위기로 나타났습니다. 2002년 12월 12일 북한은 제네바 기본 합의에 따른 핵 동결을 해제하겠다고 발표하고 2003년 1월 10일 NPT 탈퇴를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북핵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주변국의 노력으로 2003년 8월 남북 및 미중 일러가 참가하는 6자회담이 출발하였습니다. 6자회담은 2005년 9.19 공동성명 등 일부 진전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능력은 향상되어만 갔고 6자회담은 2008년 12월을 마지막으로 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자회담이 진행되는 중에도 2005년 2월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고 2005년 4차 6자회담에서 북핵 문제의 해결의 원칙과 목표를 담은 공동성명, 즉 9.19 공동성명을 발표함으로써 북핵 해결의 단초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러나 1년 후 북한은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을 실시합니다. 이에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 제1718호를 채택합니다. 그 후 6자회담은 2007년 BDA 해결을 전제로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 조치인 1.3 합의를 하였고 2008년에 13 합의를 통해 미국은 북한을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합니다. 6자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다루어 왔으나 결과적으로 북핵 능력은 점점 향상되어 온 것입니다. 결국 6자회담은 2008년 12월을 마지막으로 하여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도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와 점점 강화되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반복됩니다. 2009년 5월 25일 북한은 2차 핵실험을 하였습니다. 2012년 북미 대화에서 핵과 미사일 발사 중단 등을 포함한 2.29 합의가 타결되고 협상 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높아진 것도 잠시 북한은 4월 13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여 2.29 합의가 붕괴되었고 뒤이어 북한은 2013년 2월 12일 3차 핵실험, 4월 2일 영변 원자로 재가동을 선언합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2016년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기술 고도화를 위해서 4, 5차 핵실험을 실시했고 2017년에도 6차 핵실험 및 ICBM급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안보리 대북 제재도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긴장이 계속 고조된 것이지요.
이렇듯 악화일로로 치닫던 북핵 문제는 2018년 2월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정상회담에서 논의하게 되는 전환점을 맞습니다. 2018년 세 차례에 걸쳐 개최된 남북 정상회담 및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됩니다. 남북미 정상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전을 이루는 듯 하였으나 북미 양측은 하노이 제2차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함으로써 북미 대화는 소강상태에 접어듭니다. 그림은 북한이 핵실험할 때마다 폭발 이력이 급격히 향상되어 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사일 실험도 그 비거리가 증가되어 온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결과적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는 사이 북한은 핵능력을 향상시킨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동안 북핵 협상은 꾸준히 있어 왔고 또 깨지고 해왔습니다. 그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협상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1993년 10월 21일의 북미 제네바 합의입니다. 첫째, 북한에서 유일하게 가동 중인 영변의 오메가배급 원자로를 동결시키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북한 내의 다른 두 개의 원자로 건설을 중단함과 동시에 북한의 모든 핵시설을 IAEA의 감시하에 둔다는 것입니다. 둘째, 미국은 2003년까지 북한의 200만 킬로와트 발전 능력의 경수로형 원자로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국제 컨소시엄의 구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 미국은 경수로 건설 기간 중 매년 중유 50만 톤을 제공해서 북한의 에너지난을 덜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셋째, 미국은 미북 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외교적 관계를 확대하기로 북한과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넷째, 경소로 완공 이전 북한은 의무적인 특별사찰을 받기로 했으며 경소로가 완공되면 기존의 오메가배급 원자로는 물론이고 건설 중인 두 개의 원자로까지 폐기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해 김일성이 죽고 2001년 부시 정권이 들어서면서 북미 관계는 악화됩니다. 미국의 의회가 경수로 건설 자금을 불허하고 건설이 지연되자 한미일이 참여한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 즉 캐도를 설립해서 경수로 원자로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2002년 북한이 원심분리 방식의 핵무기 개발 사실을 시인하면서 2차 북핵 위기가 발생해서 경수로 건설은 중단되고 미국의 중유 지원도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북한은 NPT 탈퇴를 하고 핵시설을 가동하기 시작해서 제네바 합의는 파기됩니다. 경수로 사업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던 주된 이유는 북미 관계 및 북한의 핵폐기 진전이 수반되지 않은 채 경수로 건설 공사만 진척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경수로 사업으로 발생한 우리 정부의 손해입니다. 2006년 말 기준 사업비 약 11억 달러가 공중으로 날아간 셈이죠. 6자회담은 2005년 9.19 공동성명을 발표합니다.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파기하고 NPT, IAEA로 복귀한다는 약속을 한 것이죠. 또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준수, 미북 관계 정상화 추진, 단계적 비핵화 추진 등을 골자로 하는 선언입니다. 단계적 비핵화란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입각해서
합의 이행을 위한 향후 조율된 조치를 단계적으로 이행하자는 것입니다. 9.19 공동성명은 관련국들이 모두 동의한 가운데 국제사회에 북핵 문제 해결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1994년 10월 채택된 미북 제네바 합의와 비교해서도 우선 한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관련국들이 모두 참여했다는 점과 제네바 합의 일부 핵시설을 동결해서 나아가 북한의 핵무기와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것으로 범위를 확대하였다는 점, 그리고 북핵 문제 해결과 함께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관련 국가 간의 노력을 제의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진전된 합의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핵무기 구성 요소를 핵물질 기폭장치 운반 수단으로 볼 때, 북한은 상당한 수준의 핵물질을 추출하였으며 미사일 발사 6차례의 핵실험을 거치면서 기폭기술, 운반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평가합니다. 2021년 북한은 8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핵무기를 소형 경량화, 규격화, 전술무기화하고 초대형 수소탄 개발이 완성되었으며, 2017년 11월 29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의 성공으로 당 중앙위원회는 국가 핵무력 완성과 미사일 강국 실현을 선포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스웨덴의 싱크탱크인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2021년 1월 기준으로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를 4,50개로 추정했습니다. 미국의 북핵에 대한 입장은 제재와 대화를 병행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바뀜에 따라 전략적 인내에서 최대의 압박과 간여, 그리고 외교와 강인한 억지로 조금씩 바뀌어 왔습니다. 전략적 인내로 대표되는 오바마 정부의 북핵 문제에 대한 정책은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면서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북한 핵 폐기라는 목표 달성에는 실패한 셈이지요. 오바마 2기에는 대화 개시 조건을 강화하고 중국을 통한 우회 전략을 추진했습니다. 트럼프는 적극적으로 압박도 하고 관여할 의지를 표명했지요.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 자제를 중국을 통해 강력히 요구했고요. 정상회담을 통해 해결을 시도하기도 했었지요. 바이든은 강인한 억지를 병행한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해결 기조를 강조합니다. 오바마와 트럼프의 정책을 교훈 삼아 오바마보다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트럼프의 탑다운 방식이 아닌 바텀업 방식으로 협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미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이후 남미는 대화 재개를 촉구하지 하고 있지만 북한은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북핵 문제, 북미 관계는 긴장과 이완 관계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북한은 핵 능력을 성숙시켰고 그 핵을 지렛대로 해서 국가의 안정보장 플러스 알파를 얻으려고 합니다. 최근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미국과의 대화 전제 조건으로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였습니다. 우선 합동군사 연습과 전략무기 투입을 영구히 중지하라는 것이지요.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대화와 제재를 병행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1년 8월 23일 성김비 대북특별대표가 방한해서 우리는 북한의 우려를 해결할 준비가 돼 있으니 북한은 실무 책임자 간 전제조건 없이 만나서 논의하자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북핵 문제의 해법은 없는 것인가? 어찌되었든 머리 위에 핵을 이고 살 수는 없지 않겠어요? 북한을 국제사회로부터 완전히 고립시켜서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거나 스스로 핵무기를 포기시키는 방안도 검토 가능하지만 북한은 이미 실질적인 핵 보유국이고 주변국의 이해가 달라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북미 간의 신뢰 회복을 한 후에 빅딜을 하는 게 답입니다. 첫째, 북미 간의 신뢰 회복이 우선입니다. 서로 좋으니 나쁘니 탈영만 할 것이 아니라 거래 상대방으로서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나만이 북미 간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의 북미 정상회담은 진일보한 것이지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제안했던 종전선언을 하는 것도 미북 간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 겁니다. 둘째, 북한과 미국이 빅딜을 하는 것입니다. 딜의 대상은 북한의 안전보장, 즉 평화협정과 경제지원하고 북한의 비핵화가 될 것입니다. 성김 미 대북특별대표가 말했듯이 실무 책임자 간의 전제 조건 없이 만나서 논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미국과 북한은 중요한 쟁점을 모두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나가면 됩니다. 셋째, 딜이 잘 이행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북핵 문제의 진전을 위한 협상 원칙으로서 행동 대 행동 원칙, 명확한 합의, 약속의 확실한 이행도 같은 맥락입니다. 북한은 리비아의 카다피가 미국의 말을 듣고 2003년 12월 핵을 포기하였지만 결국 나토군에 쫓기다가 2011월 10월 20일 반군에게 피살된 선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6자회담을 활용하든지 유엔이 딜 이행 감시기구를 구성하면 될 것입니다.